네, 오늘 4월 21일 저는 지금 대구 미술관에 왔습니다. 대구 미술관 개관 10년이고요. 오늘 바쁘신 우리 최은주 관장님을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관장님 10주년 축하드리고요. 대구 미술관 10주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. 제가 2년 전에 대구 미술관장으로 부임했거든요. 근데 왔더니 8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아, 2년 뒤에 10주년 기념전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2년 전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어요. 뭘 할까? 어떻게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고, 그래서 올해 2월부터, 그러니까 10주년 그 해당 월은 5월인데요. 다음 네. 달이죠. 2월부터 아예 기념전으로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세 가지 전시 준비했거든요. 첫 번째가 한국에서 대구의 어떤 근대 미술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때와 땅전. 두 번째 전시는 그 대구에서는 끊임없이 현대 작가들이 배출이 돼요. 근데 그 작가분들이 잘 알려지질 않아서 네. 그분들을 잘 발굴해서 그분들의 신작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는 나티스트라는 전시 형식을 만들었어요. 나티스트는 뭐냐면 대구 아티스트라는 네. 뜻입니다. 그래서 올해가 첫 해인데 제1회 나티스트 작가로 선정된 정은주, 차규선 네. 작가의 그 전시를 개최하고 있어요. 그다음에 마지막 전시는 뭐냐면 대구 미술관 10년의 아카이브를 보여주는 첫 번째 10년이란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. 사실 이 전시는 김다진 선생님의 영향이 큰 전시예요. 그러니까 전시라는 게 작품 보여주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한 네. 자료들을, 사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시 형식으로 보여줄까를 고민을 해서 그 전시를 열었어요. 그래서 지금 세계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. 올해 1년은 연말까지 네. 개관 10주년 기념전으로 수놓을 생각입니다. 그래서 봄 시즌에 요세개 전시했는데요. 여름 시즌에는 나티스트 원로 작가 부분, 차계남 네. 작가의 전시가 있고요. 또한 전시는 그 대구 포럼이라는 전시 형식을 또 10주년을 기념해서 새로 만들었거든요. 대구 포럼은 뭐냐면, 포럼이 광장이란 뜻이 있잖아요. 모여서 얘기하는 곳이잖아요. 그래서, 대구 미술관에서 보는 현대 미술의 주제전입니다. 그래서 이 전시는 해마다 해나갈 생각인데, 10주년을 기념해서 올해 여름에 첫 번째 주제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 그 다음에 가을에, 보도자료로 몇번 내보냈는데요.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술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가 매그 재단이에요. 미국 네. 그 프랑스 남부 니스에 있는 그 세계적인 미술 파운데이션인데요. 거기에 중요 소장품과 대구 미술관 소장품을 만나게 하는 다이얼로그, 대화라는 네. 전시를 10월 말에 개최할 생각입니다. 그 전시가 10주년 기념전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고요. 그 전시를 통해서 그 세계적 미술품과 또 한국의 현대미술, 더 깊숙하게는 대구의 현대미술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네, 우리 최 관장님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그 대구 미술관의 어떤 위상을 더 한층 높여서 한국을 떠나서 세계적으로 대구 미술관의 위상을 높여주면서 또 우리 최 관장님의 역할 또 앞으로 또 연임됐다는 얘기도 들었고요. 글쎄. 더 많은 역할을 해서 대구 미술관의 더큰 발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